하이 여러분, 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대박 제보입니다. 제가 저번에 파랑가재를 자연 속에서 잡아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파랑가재들은 수백만 분의 1 확률로 뭐 태어난다 나타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제보해 주신 분은 파랑가재가 엄청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에 잡았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가보니 아직도 많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제보자분도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바로 한번 달려가 보려고 하거든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안녕하세요. 아, 저희 또 구독자분 제보해 주신 분이신데요. 아, 저번에 가재 영상 보니까 정말 많던데요. 파란 가재가 엄청 많았어요. 그때 네. 가재를 한 20마리 잡았는데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3분의 1? 33%? 잡으신 곳이 그러면은 여기 바로 뒤에인 거예요? 네, 바로 요 안에서 가재 잡고 놀다가 그렇게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야간에 가재가 야행성이라서 빠르게 하려고, 그리고 요번에 최근에 비가 와서 수심이 깊은 곳에는 통발을 잠깐 넣어 놓으려고 해요. 두 명이니까 하나씩 하고 뭐 잡아갈 일은 없습니다. 그냥 개체수가 얼만큼 많고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 뿐이라서 우선은 통발 준비했습니다. 와, 여러분들 우선 도착을 했는데 지금 저쪽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물이 엄청 콸콸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가 수심이 굉장히 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통발을 우선 던져놓고요,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혼자가 아니에요. 나와주셔가지고 힘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쪽에 낙엽이 정말 많거든요. 여기요? 예. 좋다. 예, 그래서 저 안쪽에도 일단 하나 놓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나머지는 이제 형님이 전문가시니까. 아, 저 전문가 아니에요. 아, 여기 물 차갑고 물 많이 늘어났네. 자, 그냥 들어갑니다. 사실 이거 상남자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던져놓을게요. 그냥 요거는 촉을 믿겠습니다. 갑시다. 그냥 들어가요 우리는. 아, 근데 이 파란 가지를 어떻게 찾게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어릴 적부터 좀 이런 자연 관련된 거에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시골 쪽에 살다 보니까 할 게 없다 보니까 친구들 탐방을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가지를 잡는데 파란 게 나온 거죠. 야, 파란 거 처음에 발견했을 때 어땠나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안 신기했어요. 이게 흔한 건가 싶어가지고 그냥 잡았을 뿐인데,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관련 글이 엄청나게 없더라고요. 아, 맞아. 많으면 그냥 흔하게 보이는 건 줄 알. 약간 맞아요. 진짜 그렇죠. 어두워지면 또 나올 텐데, 오, 여기 그거 있다. 이게 뱀잠자리 유충인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이시나요? 꼬내라고 하죠, 꼬내. 이걸로 이제 구멍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선은 저것도 나왔고요. 아, 귀여워. 도롱뇽의 유생도 나왔어요. 지금 앞다리, 뒷다리 다 나왔죠? 귀여워. 어우, 여기 보면 자석일도도 많고 엄청 깔끔하고 청정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어둠이 더 오면은 그때 더 나올 거예요. 지금 애매한 그 어딘가의 그 중간쯤. 가재야, 나와라. 넌 뭐니? 아이고, 징그러워. 왜, 어, 와, 나왔어. 잡을까요? 네. 잡아주세요. 와, 안 돼, 어디 갔어? 저기 있다. 어, 보인다. 이야, 오자마자 찾았네. 우후! 와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야, 좀만 더 세게 물어봐. 괜찮아요? 아, 와, 대박이다. 어떻게 처음 찾자마자 이게 파란 가지가 나오지? 어떻게, 어디서 나왔어요? 예, 전에 제가 뿌리에서 잡은 적 있어가지고. 와, 대박. 우선 한 마리. 와, 진짜 있네. 잠시 한번 보자면 엄청 파란 색깔은 아니거든요. 초희귀 가재 파란 가재 서식처에 왔는데, 우선은 가재 자체를 지금 처음 만났는데 암컷이네요. 이 정도 사이즈부터 포란이 가능한데, 너 번식하면 파란 가재 나오니 아니면 뭐가 나오니? 아, 이게 물에 들어가니까 더 파래 보인다. 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왠지 이런 데가 느낌 있지 않아요? 약간.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파란 색깔 팔찌라 잠깐만 풀게요. 핸드폰으로
녹화부터 물 치고 하시는데요? 아, 네, 맞아요. 아. 그럼 이렇게 마이크는 따로 갖고 다니세요? 아, 때에 따라 달라요. 네, 저희 이런 대여하면서 잡습니다. 지금 이거 촬영하기 전에, 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진짜 다행이다, 막 이러고 계셨거든요. 살다 보니까 연예인이랑 대화도 하고 참 뜻깊을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연예인이라니?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예인이라고 만들어주셔서. 오, 여기 버들치. 야, 너 왜 이렇게 아파 보이냐, 버들치야. 와, 근데 나한테는 왜 가재가 한 마리도 안 보이냐? 가재. 찾았다, 드디어 가재 찾았어. 찾았어! 아하. 오, 여기 좀 파란 느낌이 있네. 우선은 한 마리 잡았어요, 드디어. 있어요? 오, 저기 있다. 아우, 노멀이네. 근데 와일드. 에, 그냥, 이게 여러분들 그냥 토종 참가제 색깔입니다. 재밌다. 잡힐지 안 잡힐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잡는 게 사실 더 재밌어요. 아우, 깜짝이야. 너였니, 엄개구리? 근데 여러분들 파란 가재가 치가재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느낌상. 만약에 치가재가 파란 색깔이면은 약간 유전이 된다는 것도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완전 어두워졌거든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형님. 네? 파란 가재 있어요. 에? 왜요? 어디 있어요? 와, 진짜 보이네. 잠깐만. 이게 왜 찍었지? 잡았어. 와. 내가 찾은 건 아니지만 제 생애 첫 자연에 있는 거를 처음으로 잡아봤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또 주작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주작 아니에요. 주작 진짜 아닙니다. 또 댓글에 또 주작 얘기 나올까봐 또 무섭네. 오늘 힘 좀 쓰는데. 힘 괜히 썼어. 안 나왔어. 다시 들어가.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있는지 아세요?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는 거지? 있으니까 있다? 보세요. 네, 그냥 보세요, 여러분. 에? 잠깐만. 100% 있대요, 100%. 에이, 요거 조금 작아. 봤어요? 아, 초기죠, 형님. 아, 초기에요. 있는데, 오! 진짜로? 아, 이거 이렇게 말하면 또 주작 같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아니, 형님이 옆에서, 야, 이거 제끼면 100% 딱 해가지고, 저도 그냥 이렇게. 했는데, 보고 말한 거죠? 보고 말한 거죠. 와, 진짜. 잠깐만. 조금 파란 것 같은데요? 와, 미쳤어. 내가 찾아야 되는데. 아, 우선은,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나와바리라는 말이. 아, 여기 내가 찾았어야 되는데. 잠깐만. 아, 자연빵으로 내가 형님, 찾아야겠어요. 주작할 수 없잖아요. 진짜 이것도 주작 아니에요. 제발 진짜 믿어주세요. 유튜브 정부를 걸고 말하겠습니다. 야, 그리고 배가 엄청 큰 닭거미가 있는데, 이거 무슨 닭거미니? 생각보다 사이즈가 있어요. 무서워. 한 마리 잡으셨어요, 형님?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 진짜요? 아하하하하. 아, 물살이 세다. 되게. 와, 이거 진짜 여기.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약간 굉장히 웅장한 계곡에 온 느낌이에요. 야, 한 마리만 더 찾자. 그걸 내가 찾아야 돼. 와, 여기도 파란 가지 있네. 언제예요, 대충? 2년 전이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제가 보니까 또 있더라고. 2022년도에 또 있더라고요. 아니, 이 귀여운 거를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라이트 나갔다 해서 갑자기 이걸 들고 오시네요. 낭만. 이걸로 못 볼 것 같은데 이거 쓰세요, 제 거. 감사합니다. 제 거 쓰세요. 아, 여러분 찾았다. 와, 진짜. 와, 내가 찾았어. 야, 여기 다른 포인트거든요. 잡았습니다. 생애 첫 파란 가재 혼자 잡기. 마지막으로 한 마리 좀 집요하게 잡고 싶어서 왔는데, 와, 찾았어요. 오물계 애탑 유튜버. 아, 우리 구독자분 때문에 덕분에 잡았습니다. 그냥 있었어요, 그냥. 그냥 있었어. 예, 분명히 더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 상태로 찾고 내가
안 끊을게요 그거를. 편집자님 그 만약에 저기 있다 잠깐만 여기 잡아줘요. 잠깐만 저기 있어 이거 끊으면 안 돼요 편집자님. 한순간도 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진짜 있어요 여기 보이죠?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분. 천천히 여기 있어. 아 진짜 있죠. 예 여러분 진짜 있습니다. 아 안 끊었어 이거. 자 여기 됐다 이제 가도 되겠다 집에. 여기 야 저 두 마리. 잠깐만 아니네. 아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이거 지퍼백 언제 챙겨왔어요? 이거 뭐 쓰레기나 제가 원래 이거 뭐 잡으러 오면 지퍼백 챙겨오거든요. 아 쓰레기도 춥고 네. 좋다. 아이고 기분이 좋네. 야, 한 마리 걸려있었네. 자 여러분들 통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제거 통발 넣어놨잖아요. 저거 한번 걷어볼게요. 한 마리라도 들어가 있어라. 등등 뜨르등. 우선은 물고기가 보입니다. 삼겹살도 보입니다. 우와 많다. 아 내 가재 안 보인다 맞죠? 예. 우와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거 버들지 많죠? 우와 야 너네는 바로 방생 해줄게. 가라. 자 삼겹살은 일로 와. 자 두 번째 통발.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들었다. 오 마이 갓. 진짜 그러네. 여러분들 이상합니다. 통발에 아니 삼겹살 통발에 가재가 안 들어갔다니. 우선은 오케이 가라. 저기 틀렸네요. 지금 채집한 파란 가재를 한번 여기 이런 곳에 넣어서 한번 볼게요.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냥 토종 참가제 발색. 여긴 애들이 파란 토종 참가제 발색인데 와 얘 육지 올라와 버리네. 토종 참가제가 왜 이렇게 푸른 색깔로 나올까라고 많이 하시는데 100만 분의 1, 막 200만 분의 1인데 이렇게 다섯 마리가 제가 발견한 것만 다섯 마리가 이렇게 나올 리는 없죠.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확실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색이 너무 이쁜 토종 참가제 오늘 이렇게 봐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이거는 이제 포토샵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 발색이에요. 제 손가락 봤을 때 비교가 되시나요?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토종 참가제들이 발색 변이가 일어나는 부분이 종종 있는데 제가 주변을 탐색했을 때는 이 가재들이 특별하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육안으로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주로 이제 낙엽에 있는 성분이 가재들이 먹었을 때 부족하거나 결합이 잘 안 되었을 때 이제 카르틴 성분이라는 게 이제 부족해서 이렇게 발색 변이가 된다고 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식민성 있고 이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엔 어떤 성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신비로운 토종 참가제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가재 보시면은 한 번씩 관찰해주고 한 번씩 놔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마리는 여기 가고 너도 여기 두 마리 가자. 자 오케이 너 여기 한 마리 가고 잘 살아라. 고맙다 나와줘서. 아이고 오케이 한 마리는 여기 가고 오케이 마지막 한 마리는 아이고 근데 신기하게 다 암컷이 나왔네. 여기로 가 다이빙.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거야. 친구들도 방생할게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영광입니다. 아, 진짜 오늘 토종 참가제 어릴 적부터 잡았던 포인트. 예. 아, 오늘 데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곳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고. 이제 가시죠. 예, 가시죠. 아니, 얘들아, 여기 왜 숨어 있어? 더 멀리 도망가야지. 아, 진짜 이쁘다. 미쳤어.